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과 동면의 경계에 있는 백월산에 왔습니다. 백월산이 생소하실 건데 창원에 있는 산이라면 무학산, 천주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백월산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고 있을 건 다 있는 산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능선과 가까워질수록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산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월산은 산행 거리가 짧고 경사가 짧아서 등산 초보분들이나 또 자녀분들과 함께 하기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대중교통은 마산시 버스 터미널 정문을 나온 후 오른쪽으로 약 200m를 걸으면 버스 정문 백월산은 화산으로 불렸다가 당나라의 황제가 궁에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비친 산이 백월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월산에 신발을 걸어두니까 궁 연못에 신발이 그대로 비쳤다고 해서 백월산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백월산에 있는 암릉을 사자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월산마을에서 약 400m 정도 올라오니까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무덤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로 앞에 또 이정표가 있네요. 정상까지 1.4km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양옆으로 무덤이 좀 있습니다. 백월산은 전형적인 육산이고요. 지금 걷고 있는데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말인데 등산객분 한 분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게 가끔씩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을 입구에서 약 1.2km, 30분 정도 올라오니까
상암설 운동장 헬기장 빠지는 길과 만났습니다. 헬기장 200m 앞이네요. 오른쪽이죠. 헬기장 가는 길은 약간의 경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기장 가는 길에 밧줄 구간이 있습니다. 밧줄 잡고 내려가시면 뭐 잘 내려가지 싶어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이정표가 있죠. 여기 이정표 보시면 월산마을 입구 급경사를 내려가셔야 합니다. 정상까지는 0.5km였네요. 계속해서 화양곡에 3.6km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양옆으로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편백 숲길을 따라 2-300m 정도 걸으면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은 길이 넓어지죠. 오른쪽은 길이 좁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마을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에서 100m만 오면 남지갓등입니다. 여기가 또 여기 보시면 남백마을 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빠지는 길이고요. 화양곡에 2.6km 남았습니다. 바로 앞에는 주심터가 있죠. 남지갓등에서 약 100m만 내려오면 앞에 무덤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이제 급경사 내리막이 시작되죠. 계속된 급경사 구간 중간에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남지갓등에서 약 3-400m의 급경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완만한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지갓등을 지나면서부터 짧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남전수지 전망대 가는 길에도 간간이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돌아본 백월산입니다. 왼쪽 위에 정자 같은 게 보이죠. 저기가 하봉이죠. 또 그 옆이 중봉, 그 옆이 상봉입니다. 남지갓등에서 작은 무명봉과 이제 두 번째 무명봉인데 또 여기서 보는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부옇긴 한데 날씨 막을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쭉 앞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또 정자가 있습니다. 저기는 무슨 정자일까요?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 붓밥집도 들려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도로를 따라 월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요.
거리는 약 2.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3,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골산에 오게 된 계기는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조금 쉽게 오를 수 있고요. 하산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그 뷰는 정말 좋죠. 오늘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좀 뿌옇긴 했는데 아마 맑은 날에 온다면 더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